조 2위를 했습니다만 네. 뭐 1승 1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2등 중에 이제 4명이 본선에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1등으로 지금 본선에 메인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되돌려치기. 좋습니다. 자, 어려운 공도 어렵지 않게 뭐 굉장히 쉽게 득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조재호 선수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본인은 어렵거든요. 보는 사람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예. 이번에 하베이르 테란 에콰도르 선수 그리고 가르시아 콜롬비아 선수는 일단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횡단샷으로 2이닝 첫 번째 샷 득점합니다. 에콰도르에 또 이제 루이스 아베이가 선수가 있었죠. 네. 에디먹스 선수한테 고배를 마셨고요. 자, 상단 회전력 두께가 조그만하지 않아서 지금 공이 내공이 좀 튀어다니면서 3구션이 형성이 됐는데 약간 미안하다고 제 손을 들어보였죠. 특히나 조재호 선수의 강점은 횡단샷, 더블 쿠션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부드럽게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좋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큐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빨간 공 네, 대회전. 대회전. 네, 좋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경기 운영 스타일을 보면 주로 초반에 승기를 많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주 그냥 그 대량 득점에 의한 그런 공격이 아주 돋보이는 선수죠. 뒤로 걸려치는 공, 키스 키스가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예. 맞으면서 좋습니다. 4점. 5대5 동점이 됩니다. 자, 올해 터키 이스탄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때의 기록도 전체 이기면서 전체 토탈 에버러지가 2.150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타크라스 선수들, 뭐 쿠드롱 선수나 브롬달 선수, 에디먹스 선수들도 우승할 때 이제 거의 2점에 가까운 어쩌다 한 번씩 2점 넘는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2.150 나오는 기록은 그 선수들도 뭐 흔치 않은 그런 기록. 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캐리어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앞으로 뭐 한두 번 정도의 우승만 더 가미가 된다면 충분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대선수가 될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옆돌리기 계속해서 좋은 위치 이어갑니다. 자, 그동안 분명히 세계에서 통할 것 같은데 우승의 문턱에서 여러 번 네, 좌절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올해 그 한을 드디어 풀었고요. 지금은 세계 랭킹 10인데 조재호 선수는 좀더또 올라갈 수도 있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조재호 선수가 올해도 각종 국내대회에서 뭐 아직 우승은 할인배에서 서울 할인배에서 서울 오픈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이제 인천시장배 우승을 했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국내대회는 이제 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현재 국내 랭킹 3위를 안 막하고 있는 강타자죠. 7점 연속. 잘하죠. 역시 지금 초반에 또 몰아치고 있는데요. 얇은 두께로 비껴치면서 네. 조재우 선수는 세계 랭킹 12위 안에 드는 시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이번 월드컵 첫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바로 적응을 하네요. 네. 네. 자, 9점 연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보여줬었어요. 끌어치는 옆돌리기. 공. 자, 내공의 회전력. 자, 역시 강타 좋습니다. 정확해요. 예.
아, 조재호 선수. 네, 찬스죠. 네. 하얀 공을 제일 목적으로 옆돌리기 무난히 성공시킬 수 있는. 자, 5 쿠션으로 길게 봤어요. 자, 흰 공을 잘 멈춰 놓고 좋습니다. 자, 이런 공들이 이제 동호인 분들이 내려오는 3쿠션 이후에 4쿠션으로 향해 가는 내공이 키스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공인데, 네.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조재호 선수는 판단도 빠르고, 예, 상당히 인터벌이 없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대량 득점을 이용한 그런 이기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팬들이 좋아하는 가장 국내에서 팬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는데요. 앞으로 돌려치기까지 들어갑니다. 석점. 한번 기회를 잡으면 아주 무섭게 달려나가는 선수인데요. 네. 이번 이닝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포지션 네. 만들어냈어요. 네, 뒤로 돌려치는 공. 들어가죠. 네. 이 공이 맞으면서, 자, 하얀 공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장쿠션부터 맞아서 돌아나왔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하얀 공이 단쿠션부터 맞으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공을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키스를 어떻게, 네. 네, 키스가 빠지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그럼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요?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보는 공인데요. 굉장히 사각이고 아주 얇은 두께가 요구되는 그런 앞돌리기거든요. 자, 이 공을, 두께. 좋아요, 예. 이런 공까지 아주 안정감 있게 처리합니다. 회전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아주 느린 스트로크로. 보시면서 우리 당구 팬들은 역시 조재우구나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좋습니다. 6점 연속.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기본적인 위치. 좋았고요. 초반부터 두 선수의 공격이 아주 그냥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역전의 역전, 지금 벌써 4이닝째인데 벌써 역전이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노란 공 스트로크 위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네, 아, 되돌려치기. 네. 좋았습니다. 자, 아, 지금 7점. 남은 선수 표정이 이런 선수가 다 있어 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예. 야, 앞서 2이닝에 9점을 치고 지금 또 7점 치고 있습니다. 자, 겨우 그 사이로, 예, 큐는 아, 지나가고요. 네. 네, 좋아요. 방향도 좋습니다. 8점. 야, 지금 4이닝인데 에버리지가 5번, 5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은 지금 같은 시간대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 브럼달 선수 또 우리나라의 홍진표 선수 같이 경기들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여기보다 저기보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네.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노리는데요. 더블 쿠션으로 네. 자, 쓰리 쿠션째부터는 역회전으로 각도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아, 초반에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또 이제 9점째죠? 네. 네, 2이닝째 9점을 치고 지금 4이닝째 또 9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아, 벌써 20점이 됐고요. 자, 두껍게 들어갑니다. 10점을 연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보면 판단이 정말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길게 치는 아, 공. 자, 내려가는데요. 자, 스톱션으로 이공 맞아 아, 득점이 네. 되네요. 네. 아, 정말 로드리게스 선수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회전을 주지 않고 상단 회전정만으로 길게 치는 그런 공인데요. 일목 좋고의 컨트롤. 또, 아주 뭐, 테이블 컨디션이나, 뭐, 오늘 본인의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어느 자, 분도 회전력, 네. 예. 두꺼운 두께로 눌러치면서 옆돌리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3 쿠션째에서의 각도를 정확하게, 자, 네, 지금 뭐, 이제 이 정도면은 조지호 선수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2점 연속입니다. 비켜치기를 이용한 짧게 보는 네. 공이죠. 자, 키스 키스. 빠졌고, 예. 네, 또한점 이어집니다. 13점.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한샷한샷 지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결이 될까요? 네. 자, 노란, 하얀 공 아, 잘 뒤로 해서 빼냈고요. 정확하죠? 네, 14점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역회전으로 빠져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쿠션. 아, 자. 네. 도대체 못 치는 공이 어떤 공인지, 네, 지금 네. 상태에서는 뭐 거의 뭐 기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본 그동안 중계를 했던 경기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최상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위치도 이어가고 있고요. 옆돌리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런 날은 치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뭐 지금 뭐 네. 가장 쉬운 게 당구예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요. 자, 더블 쿠션을 노리고 있죠. 네. 로드리게스 선수의 눈빛이 매서운데요. 내려갑니다. 성공. 다시 4점 연속. 자, 다시 찬스가 왔어요. 뒤로 돌려치기. 아, 놓치지 않습니다. 6이닝, 벌써 30점이 됐습니다. 에버리지가 5점이네요. 저희가 중계를 생각보다 빨리 끝낼 것 같은데요. 10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대회전 짧게 보는 공. 자, 정확해요. 오늘은 뭐 웬만해서 치면 다 들어갑니다. 다시 2점 연속. 자, 작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강동공 선수가 세네누피 선수한테 7이닝에 40점을 쳤거든요. 네. 자, 지금 6이닝에 31점인가요? 네. 굉장히 잘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7이닝에 40점을 쳤다고 그러면 뭐 거의 뭐 당구 신이 나타나서 공 네. 치는 거랑 비슷하게 해서 마감했던 경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월드컵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많은 세계 선수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지 지난주에 그 일본에서 재팬컵이 열렸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끼리 16강전에서 김경률 선수와 또 인천의 김재근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김경률 선수 워낙 대선수니까 김재근 선수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는 의외로 김재근 선수가 30대 8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6이닝 만에 30점 경기를 끝내는 아주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일본 공식 시합 기록이 뭐 7이닝이었다고 그래요. 30점 경기가. 그래서 6이닝이 처음 나왔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국 선수가 일본 땅에서 세우고 왔습니다. 자, 조지호 선수 4점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뱅크샷. 좋습니다. 네, 좋아요. 5점. 아, 이게 또 얼마 만에 끝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남은 점수 6점. 힘든 경기에 대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끌어가는 요령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공. 자, 그렇지만 해결을 해주는 조지호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한테는 안 통해요. 수비가 안 통하네요. 자, 멋진 좋습니다. 되돌려치기. 이제 나머지 5점. 자, 뱅크샷을 노려보고 있죠. 자, 네, 길. 쓰리 쿠션. 플러스2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군요. 플러스2를 이용해서. 자, 네. 자, 5앤드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저렇게 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내공의 위치가 맥시멈을 주고 플러스2를 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각도였기 때문에 지금 저 공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 4점. 자,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각도이기 때문에요.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자, 더블 쿠션이군요. 더블 자, 쿠션으로. 단쿠션 자, 오가는 지금 이 공이 힘이 뱅크션. 있나요? 아, 멋진 공이 성공이 들어갑니다. 자, 되는군요. 야,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또 샷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뭐, 왜 저런 괴물이 있나 그런 표정이고요. 관중들은 뭐, 지금 계속 아주 놀라운 기량에 지금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자게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 벌써 쳤네요. 워낙 빨라요, 예. 정말. 야, 그러면서 또한 점을 더 이어갔고요. 옆돌리기를, 아,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했군요. 이제 남은 점수는 2점. 이번에는 5앤드 하프 시스템이죠. 두 공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무난히 득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공인데, 맞고 나서의 마지막 1점이 어떻게 될까요? 5점 연속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 위치. 아주 얇은 두께의 뒤로 돌려치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점수를 만들면 조재호 선수가 후구기 때문에 경기는 끝납니다. 조재호 선수가 지금 아래쪽에 단쿠션 쪽에 큐를 한번 대본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지금, 빨간 공.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선택을 하는군요. 키스 처리가 자, 됐고요. 내공의 회전력이 가능한가요? 들어가네요. 멋지게 마무리하는 조지현 자, 선수입니다. 12이닝 만에 40점을 마무리하는 아주 대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보면 12이닝 보통
전반도 안 맞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조준 선수는 40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에버리지 4점을 기록하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